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가상 공간에서의 기후 지역 소개 장면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가나는 사바나 기후 열대 우림 기후 중 하나이다. 아, 정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까지. 가나 보시면은 키가 크고 작은 나무들이 다층의 숲을 이루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열대 우림 기후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덥고 습하죠. 연중 비가 많이 내려.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다층의 숲, 다양한 자, 키 작은 나무부터 키 큰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우리 흔히 밀림이라고 하고 정글이라고도 하죠. 자, 나 같은 경우는 키가 큰 풀이 자란다. 우리 아마 요거 장초초원이라고 다뤄봤던 것 같아. 초원에 드문드문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많은 야생동물들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우기가 되면 촉촉해지면서 풀이 자라. 자, 거기에 이제 초식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그 초식 동물들을 먹이로 삼는 육식 동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이런 아름다운 경관이 어디서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열대 사바나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옳은 것 그랬죠. 가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자, 1년 중 반은 dry, 1년 중 반은 raining. 자, 요거는 나, 열대 사바나에 대한 내용이 돼야 되고 니은, 나는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다. 자, 가나 지역이 둘 다 열대우림, 열대사바나로 저위도 지역, 적도 부근이야. 1년 내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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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이 말인 즉슨 연교차는 작고, 자,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연교차가 크다라는 표현.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다. 틀렸고요. 자, 가는 나보다 대류성 강수 발생 일수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대류성 강수. 자, 스콜이라고도 하죠. 열대지방은 거의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오후 2시를 전후해가지고 자 일시적으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걸 이제 우리는 스콜이라고 하는데 대류성 강수 맞습니다. 리을, 나는 가보다 아열대 고압되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세계지리 처음 하는 친구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표현이 바로 이제 아열대 고압되냐 적도 수렴되냐 이런 표현이거든. 아열대 고압되는 여러분들 건기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아열대 고압대라는 표현과 적절치 않겠죠.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건기, 우기. 1년 중 반은 아열대 고압대, 1년 중 반 우기에 해당이 되는 시즌은 적도저압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칭을 하면 되는 거야. 정답은 디귿니을 5번이 되겠습니다.